자, 빠밤 6-1 봅시다. 자, 이거는 우리 여학생들은 조금 생소할 만한 키워드예요. 더비 매치라고. 이 매치가 요게 시합이라는 뜻이 있죠. 이 더비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더비 매치라고 실제로 부릅니다. term이 용어라는 뜻이고. 따라보자. term. 어, 바로 좋아. 자, 그 더비 매치라는 용어는 때때로 사용되는 게 맞죠? used.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에서 사용되는데 describe가 뜻이 맞아요? describe 뜻이 맞아? 묘사하다, 설명하다. 묘사하기 위해서 게임 어떤 경기를 between 보자. 자, 뭐뭐 사이에고 어멈도 뭐뭐 사이에죠. 두 개의 차이는 between은 두 개 사이. 뒤에 보시면 two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지역 팀들 사이에서의 경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인데 어멈은 뜻이 뭐죠? 이거? 요거는 어, 다수. 그 세 명 이상, 세 개 이상일 때 어멈 사이에 뜻은 똑같아요. 하지만 개수가 다르다. 자, 몇몇 사람들은 대체 요 생략된 대선 접속사고요. 대디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이츠는 화살표다라고 보죠. 더비 매치예요. 더비 매치의 오리진 기원이죠. 기원이 데이트가 이게 날짜가 가다라는 뜻이고 데이트 백이니까는 뒤로 가.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그것의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는데 바로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콤마 외는 자 우리가 문법 정리할 때 해서요. 요 외는 관계 부사.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인가 불완전한 문장인가?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자, 위치가 안 되는 위치는 관계 대명사. 위치 뒤에 무슨 문장 와야 돼? 뭔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자, 완전한지 확인해보자. 자, 그리고 특히나 콤마 외는 이렇게 바꿔볼까? 지금 equal 돼 있죠? and, then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해석은 그리고 그때에 앞에 있는 12세기라는 시간을 받아요. 그리고 그 12세기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12세기에 여기 봐봐. 자, 뒤에 영국에 있는 더비셔이어라고 더비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 용어 자체가 영국에 있는 더비셔이어에 있는 마을로부터의 두 명의 팀이 두 개의 팀이 이게 시작했어요. begin 뒤에는 동명사 ing도 되고 to 부정사도 돼요. 학교에서 to play로 바꿔도 어버서 맞아요. 자, onion이라는 건 해마다라는 뜻이고 해마다의 로열 머시기 풋볼 매치를 경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이제 기원이 되는 거예요. 뒤에 봤더니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n이 맞다. 자, 여러분 여기에 when 자리에 요걸 추가해볼까? when 자리에 where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관계부사 where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where는 앞에가 무슨 개념이어야 돼? 장소의 개념이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12세기라는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where도 안 된다. 자, 요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 over the years, over는 이제 시간에서 뭔가에 걸쳐서 the years, 몇 년에 걸쳐서 그 두 개의 팀들은 자 되었는데 어떻게 됐냐? 뒤에 라이벌들이 되었습니다 하고 요 서치가 중요한데요. 서치 that을 연결시켜놨죠? 요거는 요 서치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대단한 명사라서 이렇게 해서 대단한 명사라서 라고 해석이 되고 자 so가 안 된다고 제가 해놨죠. so는 왜 안 되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so that을 몇 번 봤는데 so를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였죠. 밑에 적어볼까? 일단 뒤에 요 so를 쓰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so는 언제 되냐? so하고 대시 있고 여기에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때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되거든. 지금 여기 명사를 강조할 때는 search라는 게 들어가냐? search. 그래서 뜻 자체를 대단히 뭐뭐한 명사라서 이렇게 외워두자. so가 안 되는 이유는 so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라고 기억을 하신대요. search 명사가 맞다. 자 다시 몇 년에 걸쳐서 그 두 팀은 되었는데 대단한 이토록 대단한 라이벌이라서 이 경기들이 이 둘 팀이 하는 경기들이 점차적으로 자 불러보자. 지금 과거고요. 원형어 다음이 뭐고요? grow라는 뜻이고 grow가 이게 자라다 성장하다 말고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되다. 그래서 과거기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됐냐? 뒤에 rough를 ER 떼고 나면 rough란 단어가 있죠? 거친이라는 형용사고 더 ER부터서 비교급으로 더 거칠게 되었고 그 다음에 more violent violent 좀 더 폭력적이게 되었습니다. 라이벌들 간에 경기가 엄청나게 치열해졌더라. 요거는요 그리고 앞에 rough가 이게 ER 붙은 거 뭐라 그래요 이거? 비교급 더 멍멍한 and로 연결되면 앞과 뒤가 형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도 비교급이기 때문에 뒤에도 비교급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뒤에 violent 이거 이런 단어 본 적 있나요? violent에다가 er 붙인 거 본 적 있니? violent 본 적 없죠? 그렇죠? 이런 건 없습니다. 긴 단어는 영어에서 비교급으로 바꿀 때 앞에다가 more란 걸 붙여요. 그래서 violent의 비교급은 more violent고 따라서 요 뒤에 more가 없으면
틀려요. 앞에가 비교급이기 때문에 뒤에도 비교급으로 뭐를 반드시 짝꿍으로 붙여줘야 된다. 자, 또 하나. 아까 여기서 grow가 뜻이 뭐라고요? 자라다가 아니라 되다라는 뜻. 자, 되다라는 단어 뒤에 적어보세요. become도 마찬가지고 되다라는 단어 뒤에는 형용사라고 적어요. 형용사. 형용사가 와서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 경기에 대한 설명. 따라서 뒤에 more roughly 보자. roughly는 뭐지 이건? roughly 거칠게란 부사거든. 부산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violent도 violently라는 부산 될 수가 없어요. 되다라는 동사 뒤에 뭐만 와야 된다? 형용사만 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되다라는 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와야 된다. 자, 그 경기들은 순 뜻이 맞아? 곧. 자, 또 나 적으세요. 어? become, became 뭐야? 뭐에 과거야? become에 과거죠. become 뜻이 뭐니? 되다. 되다라는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형용사가. 그래서 famous가 뭐야? 부사가 오면 안 된다. 이거 같은 어법이에요. 되다라는 동사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항상 와야 됩니다. 자, 곧 유명하게 되었는데 격렬한 경기들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요 대시 뭘까요? 그 다음 events 뒤에 있는 대시 정체가 뭘까요? 접속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그 이유는? 앞에 선행사가 일단 있고 또 뒤에 뭐가 없다?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죠. 누가 참여시키는지. 그래서 불안하다 뭐냐? 관계대명사 대시다. 뭐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요 대시를? 뭐로 바꾸죠? 위치로 바꾸죠. 앞에 선행사가 사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자, 그 경기들은 곧 유명하게 되었는데 격렬한 경기들로. 이 격렬한 경기란 어떤 경기? 인버버 참여시켰던 경기로. Not only able to be 뜻이 뭐더라? Not only able to be A뿐만 아니라 B도. 자, 뭐뿐만 아니라 요거 A뿐만 아니라 B도 참여시켰던 격한 경기 이렇게 돼요. A는 뭐냐? 바로 두 팀뿐만 아니라 요 팀도 참여했지만 또 뭐도 전체 마을 전체가 부산동 네, 저기 무슨 무슨 옆에 동네 뭐가 있니? 부산동대 뭐 증산동이 있니 여기? 부산동대 무슨 동 해갖고 동네끼리 붙었다 이런 얘기야. 팀만 붙은 것이 아니라 동네 대항전이 되었습니다. 나룬레이 바로소비. 자, 봐봐. since 되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얘기죠. 그때부터 요 더비 매치가 처음 생겨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밑에 적어놨죠? 쭉 이어지는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 동사 뒤에 있는 동사 파트도 선의 개념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걸 그냥 use라고 현재라고 쓰면 이거는 뭐니? 사용하다라는 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가 그림이 맞지가 않습니다. 선은 선끼리 맞춰준다. 그래서 뒤에도 현재 완료로 사용해왔다를 준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사용해왔는데 term 아까 뜻이 뭐라고요? 용어. 이러한 더비 매치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가리키는데 혹은 가리키기 위해서 refer to가 가리키다요. major 뜻이 뭐더라? major, 주요한, 중요한 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주요한 경기를 가리키는 데에 가리키기 위해서 between 또 나왔다. between 뭐뭐 사이에 몇 개 사이라고? 두 개 사이. 그 두 개의, 두 명의 라이벌들 사이의 경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라이벌들은 어디로부터? any, 어떠한 region이라는 건 지역이라는 뜻이고요. 밑에 religion은 틀렸다는데 religion 뜻이 맞아? 얘는 들어보세요. 종교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지역이나 동네가 맞추겠지? 어떠한 스포츠에서든지 간에 어떠한 지역으로부터의 두 라이벌 사이의 주요 경기를 가리키는데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영국의 저 동네에 있는 팀 간에만 관계를 가리켰지만 더비비치가 지금보다 풋볼만 하지 않고 모든 경기, 모든 지역에 있는 라이벌이면 누구든지 간에 다 더비매치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해석을 해보자. 처음부터 시작. 더비매치라는 용어는 때때로 사용된다. 스포츠에서 나연히 해라. 묘사하기 위해서 경기를 두 개의 지역팀들 사이에 몇몇 사람은 믿는다. 그것의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12세기로 콤마는 어떻게 하라고? 엔드댄으로. 그리고 그때의 12세기에 요부터 요부터 시작. 영국의 더비라는 곳에 있는 마을로부터의 두 개의 팀들이 시작했다. 무엇을? 해마다의 무슨 풋볼 경기를 하는 것을. 그 다음 몇 년에 걸쳐서 두 개의 팀들은 되었다. 대단한 라이벌이. 그래서 이 경기들은 점차적으로 되었다. 뒤에 형용사 어떻게 되었다고? 더 거칠고 그리고 좀 더 폭력적이 되었다. 그다음 그 경기들은 곧 되었다. 뭐가 온다고 형용사? 유명하게 되었다.
격렬한 경기들로 어떤 경기 참여시켰던 A뿐만 아니라 두 개의 팀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까지도 그때 이후로 선의 개념 사람들은 사용해왔다. 이 용어를 가리키는 데에 주요 경기들을 두 라이벌 사이에서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스포츠든지 오케이 더비 매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6-2번으로 넘어갑시다. 6-2 안녕. 학교 활동하고 온 거야, 채린이? 야,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늦잠을 자? 영수 오늘 저거 너 어디 안 갔어? 아 그래? 예나 왔고 나연이 규리는 또 연락이 안 돼? 언제 이거? 오고 계시네? 네. 야 씨발 레드카 페이지로 깔아드려야지. 우리 규리. 야 우리 저기 뭐야 채린아 뭐 보고 있니? 미안해 핸드폰 보는 걸로 오해했어. 요새 저기 뭐야 우리 예나 영서 문채 혜진이 그리고 규리 하고 이렇게인가? 처음에는 오직 너네밖에 없었는데 그지? 근데 갑자기 학생들이 많아져서 약간 나만 그렇게 심리적으로 좀 약간 우리가 그지? 아 처음에 만났던 그 애틋함 좀 표현이 그런가? 그게 조금 멀어진 듯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 아 너네만 챙겨줘야겠다. 제일 처음부터 같이 공부했었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자 여러분. 알았지? 그리고 뒤에 좀 앉으면 안 되네. 혜진이 앞에 좀 앉아. 점점 멀어지잖아 우리가. 어? 학생들이 많아져도 나 처음 했던 우리 이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계속 열심히 해야지. 혜진? 네. 그지? 쌤은 제일 처음 했던 학생들 잊지 않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잘 돼야지. 그지? 가장 오래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좀 수업을 들으세요. 맞았죠? 여러분들이 특히 요새 처음에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 자꾸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막 결석 타고 막 이래갖고 그러지 말자고. 알았지? 끝까지 우리 열심히 해야지. 쌤들도 신경 쓸게. 여러분 자꾸 지각도 생기고 그러지 마. 열심히 해야 돼 끝까지. 자 보자. 6-2번 자 우리의 세상이 요 에이징이 요게 나이가 들고 있는 뜻이야. 나이가 들고 있는 동사로 나이가 들다는 뜻이고 자 우리의 세상이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오랫동안 살잖아.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늙어가는 거지. 그 얘기요. 아까는 나론리 버로스피였고 지금 나데이 버피예요. 뜻이 뭐지? 나데이 버피?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자 나이가 드는데 바로 뭐가 아니라 요 강조입니다. 앞에 얘를 플래닛이 뜻이 뭐죠? 몇 번 나왔죠? 플래닛? 행성이라는 뜻이고 행성은 뭐예요? 이렇게 나 당연히 지구겠죠 그죠? 요 강조할 때 그 자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구 그 자체가 나이 드는 게 아니라 뭐가 나이 든다? 바로 사람들이 나이 들고 있는데 관계되면서 나는데 인헤빗이 어디에 살다라는 뜻이에요. 이슨 앞에 있는 지구를 가리키고 그 지구에 사는 그 사람들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 seem이 뜻이 뭐라 그랬죠? seem? 뭐라 그랬지? 여러분?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그지? 자 대신 생략됐어요. 대 이하로 보이는데 글로벌 전세계 elderly라는 게 노년의라는 뜻이에요. elderly, 노년의, 나이가 지긋한 전세계 노년 인구가 is increasing, 현재 증가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 The fast, the plus EST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장 뭔가 아니라 최상급이다. race는 요게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선 속도라는 뜻이에요.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ever는 그냥 강조입니다. ever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이제 영어에서 always를 말해요. ever, always, 항상 역대, 지금까지, 앞으로 쭉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건 뒤에 record. 자, record 뜻이 뭐죠, 이거? 동사로? 뭐죠? 기록?
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지금 이 속도 자체를 꾸미기 때문에 여지껏 기록된 속도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뒤에는 속도란 거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recorded랑 PB가 맞다.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지구의 전 세계적인 노화의 phenomenon 제가 따라볼까? phenomenon 두 번, 영어 발음 잘 하시려면 항상 악센트가 가장 중요해요. 두 phenomenon 이렇게 돼요. 사음절이고 두 번째 악센트 있습니다. 두 번째 해봐 phenomenon 그렇지 phenomenon 액센트만 챙겨도 영어 발음 다 오죠. 자 이러한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노화 현상은 또 났네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돼요. A뿐만 아니라 B하고 있대 비동사 ing고 alter란 단어가 어려운 것 같지만 밑에 적어놨죠?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ing가 붙어서 뭐뭐 하고 있다. 다시 이러한 전세계적인 노화 현상은 뭐뿐만 아니라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economic 뜻이 맞아? 경제의라는 뜻이고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고려사항이라는 단어 consider가 뜻이 맞아? 고려하다. 명사 때문에 고려사항이 돼요. 심사숙고 뒤에 거 먼저 할까? 전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제적 고려 사항을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왜냐면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노인 일단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청년이나 젊은 사람만큼 일을 막 할 수가 있니 없니 없죠 그죠 경제 구조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노인들이 많아지면 노인들 막 늙었다고 막 고려장에서 막 사죽에 버려 그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젊은 사람들이 다 부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제 구조가 바뀝니다 경제적 고려 사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나라들의 경제적 고려사항을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 두 번째도 하고 있대. lead to 우리 뭐라고요? 무엇을 야기시키다. 한 단어로 말하고 cause랑 똑같다고 그러죠. 그리고 야기시키고 있는 중인데 특정한 사회적 변화도 야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마찬가지 출생률이 0.몇 퍼센트로 떨어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출생률이 0.98인가로 떨어졌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남녀가 결혼을 하죠. 그죠? 남녀가 결혼을 하면 일단 인구가 유지되려면 몇 명 낳아야 돼? 남녀 결혼했어. 인구가 똑같이 유지되려면 몇 명 낳아야 돼요? 어? 두 명은 낳아야지. 그지? 두 명이 딱 결혼 두 명이 결혼했자 그러면 인풋이 둘이니까 아웃풋이 몇 개 나와야 돼? 둘이 되면 유진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생각한 게 1도 안 돼요. 0.98이라는 얘기는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거든.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 경우. 그리고 결혼 자체도 많이 안 해.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떨어져요. 원래 인구가 서서히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툭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큰일이에요. 왜냐면 나나 원장님이 이제 점점 늙어갈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뭐, 우리 지금 좀 정년이 늘어나서 한 65세까지 일을 하겠지. 그지? 원장님은 뭐 자기는 저기 뭐 50대 되면 은퇴할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안 돼. 집도 없는데 무슨 은퇴를 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뭐 필리핀 가서 뭐 할 거라고. 뭐 필리핀 가서 맨날 맘껏 다 먹고 살 수 있나? 돈 있어야지. 자기는 50 넘어 은퇴할 거라 내가 봤을 때 65세 넘어서까지 해야 돼. 65세까지 이제 일을 한다고 치면 66세로부터 우리가 일을 생산적인 일을 많이 못 하거든. 웬만한 노인들은.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갖다 버릴 수 없을 거 아니야. 고려장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려요. 일을 해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사회복지로 돌려갖고 우리가 그걸 이제 먹고 사는 거 보는 걸로 문제는 뭐냐면 노인 인구는 저 세대 때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 국민학교 때 학교가 근데 국민학교 그리고 웃긴가? 근데 국민학교 얘기하면 무서워. 제가 국민학생 때 학교가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너무 많아서 반이 한 학년에 1반부터 15반까지 있어서 15개 한 반에 55에서 60명 있었어요. 쩔지 55 지금 몇 명이니? 20명. 와 그지 20몇 명이지 그지? 야 대박이다. 지금은 진짜 합격을 할만하다. 20몇 명이면 딱 다 한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옛날에 한 반에 생각해봐 60명이야 그거 보이겠니? 일단 교실을 막 꽉 들어차고 그렇다고 교실이 지금이랑 크기가 더 옛날에 더 컸던 것도 아니야. 교실 크기 똑같아요. 옛날 지금이나 지금 너네 다니는 학교에 인원 60명이 찼다고 생각해봐. 교실에 들어가면 들어가요. 꽉꽉 밀어넣으면 들어가. 너 어떻게 될까? 장난 아니야. 에어컨 없었지. 에어컨 없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에어컨 없었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선풍기가 있어. 선풍기도 어떻게 있냐
벽에 달린 이런 돌아가는 소음이 아니에요. 그왜 액션 영화 보면 무슨 그뭐 축소에 이렇게 막 주인공이랑 나쁜 놈 싸우다가 주인공이 이제 나쁜 놈 목에 감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나쁜 놈이 이렇게 올라가고 빙빙 하다가 죽는 그런 성격 있잖아. 액션 영화에 나오는. 게다가 걔가 악인이 낙하산이나 하다가 와 퍼킹 하다가 이렇게 선풍기 목 잘라주고 막 이런 거. 그런 선풍기가 위에 앞뒤로 두개 있어요. 날개가 이만해, 하나가. 이만하게 막 돌아가고 위에서. 그 이게 원래 이렇게만 돌아야 되잖아. 이렇게 돌는데 축이 전체가 돌아, 이렇게. 덜컹덜컹하면서 축이 전체가 돌아. 그래서 존나 불안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지. 내려오면서 이제 다 그냥 갈아버리는 거지. 그게 큰게 앞뒤 두 개. 그두 개로 커버가 안 되잖아. 항상 더운 거야, 그지. 에어컨이 없으니까. 저 고딩 때까지 에어컨, 고딩 때뿐만 아니라 그 뒤로 몇년 동안 계속 에어컨이 한게 없어서 교실에. 그 60명이 한 교실에. 막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만큼 인원이 많았어요. 그 인원이 점점 이제 노인이 되는 거지. 나를 포함한. 점점 늙어가겠죠? 여러분 지금 몇 살이지? 17인가 지금? 18인가? 18세니? 18세. 그럼 이제 저희가 노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 딱 이제 사회활동하는 20대, 30대 고사이라고 이제 우리 노인이 되고 은퇴를 하고. 문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하고 비교해서도 숫자가 완전 적어요. 여러분 아래는 더 적어져. 여러분들이 20, 30대가 돼서 한참 일하고 경제활동을 할때 우리 노인이 돼서 은퇴하거든. 그 문제가 뭐냐? 근데 우리 노인들을 버릴 수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양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왜냐면 내가 지금 내는 세금으로 우리 위에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거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찬가지. 청년 되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부양해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 숫자가 너무 적어. 숫자 갈수록 적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는 세금을 우리가 부양이 안 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의 두 배, 세 배를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아직 감이 잘안 오지?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아. 꽤 많이 받는 거예요. 300만 원을 받아? 그럼 거기서 100만 원 세금으로 나가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 200밖에 안 된다. 그거보다 더 많이 뛰어갈 수도 있어. 그거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돈이 다 윗세대 노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만이 있어 없어? 졸라 불만이 세지, 강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와 노인 간의 갈등이 막 발생을 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아주 많이. 그래서 이제 막 정부에서 뭐애 낳으면 뭐돈 주고 뭐 하고 지금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 이게. 집값 자체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다들 결혼은, 애는커녕 결혼 자체를 안 해요. 돈이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야, 이러거든. 결혼하고서 여러분들, 여성분들인가 특히 그렇죠. 결혼하고서 월세 단칸방에서 신혼살림 시작하고 싶은 분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물론 이제 그게 현실이 맞긴 한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 누구든지 간에. 근데 현실이 그러하니까 결혼 자체를 미루는 거야, 아예 결혼을 포기해버리든지. 부모님도 이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집도 오히려 많고. 집이 몇 억씩 하는데, 그 집이 몇 억이 어딨냐고. 그지? 부모님 본인도 집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심각한 삶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더 공부를 시키시는 것 같아. 빚을 내서라도 막. 공부를 해도 그래도 네가 너라도 돈을 벌면, 네 능력으로 돈을 벌면, 그래도 좀 너는 사람 구실하고 살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 저 앞으로 많이 삶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인 되고 나서 세금으로 많이 뛰어가게 돼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삶은 진짜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해요. 일단 얘는 일본을 예시로 드네. 일본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자, 가보자. 일본이 있는데, 자, 보자. 혼마 웨얼이 나왔네요. 웨얼은 뭐라고 이거? 관계 부사. 뒷문장 어떻게 된다고? 완전해야 된다고. 위치가 당연히 틀리겠죠. 자, 완전한지 볼까? 자, 요 100 year old의 old 요게 주어입니다. 요거는 무슨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명사도 돼요. old가. 그래서 그리고 요게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요게 100살이라는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에는 단복수가 없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더라도 years가 복수 형태가 되면 안 돼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콤마 웨어를 뭐로 바꾼다고? 엔드 대열로 바꾼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는
자, 100살 먹은 노인들이 예상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예상되는데 하고 앞에 비동사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동사가 또 반복되면 일단 ing가 아니라 to를 붙인다. 구성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1%를 바로 2040년쯤에는 인구 전체의 1%를 구성할 거라 예상되는데 100세 이상 노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숫자가. 그만큼 노령화가 많이 된다. 자, 그러한 일본이 저고요. 그러한 일본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자, 그 다음 부밍은 뭐가 붐이다. 잘 돌아간 대리면 되게요. 발전하는 로봇 산업이 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도와줄 기계를 바로 the 애도되고자. 자, 요거는 밑에 적으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라는 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elderly people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elderly가 아까 뜻이 뭐라고 했죠? 그래서 노인, 그죠? 나이가 많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 요건 노인들이란 뜻이에요. 노인들의 관리, 간호를 도와줄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자, 그리고 많은 다른 산업들이 alter,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지? alter? 변형하다, 바꾸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산업들이 바꾸고 있는데 그들의 strategy, 이게 GY가 원형이고요. 전략들을 바꾸고 있는데 take advantage, 따라해보자. take advantage. take advantage.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점점 늘어나는 노인들의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산업도 바뀌고 있다. 자, 이러한 트렌드, 이러한 흐름이 continuous 계속됐에 따라 이 흐름은 may, will은 이런 뜻이고요. 당연히 뭔가다. define이 뭐죠? 뒤에 define. define이 뭐더라? define은 정의하다라는 뜻이고 are는 뭐라고요? again, 재정의하다, 다시 정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흐름이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문사가 다른 문장 뒤로 들어가면 의문사, 주어, 동사, 평소문의 어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가 툭 튀어나와서 의문문이 되면 안 된다. 무엇을 당연히 재정의하고 있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재정의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중년의 요 age가 뒤에 있기 때문에 생략된 거예요. 중년의 나이와 노년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당연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노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다가 질문의 주제가 돼요. 중간에 아까 economic이 뜻이 뭐라고요? 경제의라는 뜻이고 economical은 틀렸다고 그랬죠. 이쪽 보자. 이거는 절약하는 이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절약하는, 아껴 쓰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 자, 한번 해석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첫 문장 다 같이 보자. 시작. 우리 세상이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뭐가 아니라 지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that 이하라고 보인다. 자, 전 세계 노년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가장 빠른 속도로 역대 기록된 것 중에 이러한 전 세계 노화 현상은, 자, 이뿐만 아니라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경제의 고려사항을 전 세계 나라들에서 두 번째 뭐하고 있다? 야기시키고 있다. 특정한 사회적 변화를, 어떤 변화인지 볼까? 일본은 콤마별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100살 먹은 사람들이 예상되는데 구성할 거라고 인구의 1%를 2040년 즈음에 그러한 일본이 뭐다?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자, 그다음 발전하는 로봇 산업이 만들어내고 있다. 기계들을 도와줄, 어디에서? 노인들의 관리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산업들이 바꾸고 있다. 그들의 전략들을 이용하기 위해 늘어나는 노인 시장을. 다음,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됨에 따라 이 트렌드는 당연히 재정의한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지를 중년과 노년의 나이에 대해서. 네, 잠깐 쉴게요.